오늘은 롤드체스를 했다. 오늘의 차원문은 대학교로 처음부터 무지개 증강을 얻을 수 있었다. 국밥 탈의계 벨트? 이러면 공허를 해야 하나 하는데 오늘은 K를 하라는 라이엇의 속삭임 같았다. 첫 번째 증강은 역시나 무지개 증강? 잔혹한 계약은 좀 많이 맛있는데? 그런데 나 최후의 보루는 언제 할 수 있는 걸까? 아무튼 오늘 하루도 잔혹해져 보기로 했다. 바로 레벨업을 땡겨주고 나서 앞에 초가스라도 채워줬다. 가끔 초반에 진짜 센 애 만나면 잔혹한 대참사를 당할 수도 있는데 헤지펀드를 만나서 아주 좋았다. 바로 레벨업을 눌러주며 다음 턴에 7렙이 됐다. 3이라 이성해? 이러면 세주 애쉬로 프렐류드까지 맞췄다. 오코가 나올 수도 있으니 리롤이나 함 돌려볼까?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즘 폼이 미친 아리를 2-2라운드 만에 얻을 수 있었다. 상대들은 궁금한 것이 많은 듯 보였다. 조이즈의 나는 체스판 장난꾸러기가 됐다. 시원하게 프렐류드도 터지면서 버섯도 한번 밟아주고 아리의 세 번째 스킬이 나가기도 전에 이길 수 있었다. 리산도 들어가면 벌써 3 프렐류드였다. 어쭈구리? 이건 진짜 내가 봐도 선을 시계 넘지 않을 수 없었다. 일단 잔챙이들은 다 팔아버리고 아이오니아인 야스오까지 넣었다. 아리가 벌써 두 개나 나와줬기 때문에 육마법사 아리덱을 염두하고 있었다. 아리 럭스가 투톱, 탱커는 탈이기 해주면 아주 딱이었다. 연운을 먹었다. 잠시 아이오니아라도 맞췄다. 설마? 설마? 이젠 아리 이성을 기대하는데 이건 너무 욕심쟁이겠지 했다. 블루를 만들었다. 블루가 들어간 아리는 아주 빠르게 파동까지 발사하는 모습이었다. 이러면 상대 딜라인은 정신을 못 차렸다. 럭스도 나오는데 계속해서 마법사들을 모아주려 했다. 저렇게 단단한 녀석이 있다면 럭스가 들어가야 제격인데 물론 알이 두 마리로도 충분할 것 같지만였다. 말도 안 되는 2라운드 전투가 끝나가는데 오호라? 럭스 페어에 아트록스까지? 2라운드에만 오코가 3개 나왔다. 탈익 이성을 만들었다. 럭스 이성은 너무나도 좋았다. 일단 데마시아로 찬란한 총검 챙겨주고 그래도 쌍아리는 못 참지였다. 태블망을 만들었다. 쌍아리의 아트, 럭스 이성까지 상대는 상당히 놀라움을 금치 못한 듯 보였다. 두 번째 증강이었다. 아무래도 마법사를 하려는데 보석 연꽃만한 증강은 없었다. 스웨인이 나오면서 4마법사를 맞췄다. 탈의 이성을 하나 더 만들었다. 아트를 빼놓긴 했는데 그래도 일찍 얻은 귀한 오코는 초반에 맘껏 즐겨야 하지 않을까 했다. 럭스에게 찬란한 템이 빠지기는 하나 신나게 상대들을 찍어버리는 아트를 보면서 아주 신명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번엔 쌍아리를 포기하고 찬란한 총검을 다시 챙겨줬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아주 내 맘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지팡이를 먹었다. 바로 복원을 만들었다. 아! 복원을 증강으로 골랐던 것이 바로 떠올랐다. 이건 좀 봐주세요 여러분였다. 쌍아리로 가려다가 자르반이 나왔으니까 다시 찬란한 총검을 챙겨줬다. 데마시아에서 찬란한 총검이 엄청 많이 나오네 했다. 이번엔 아트 페어까지? 아리나 아트나 페어가 풀리면 정말 좋을 텐데 였다. 아까 그 스웨인을 다시 만났다. 이성이 되어 만났지만 바로 녹여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템이 굉장히 풍족하게 나왔다. 다시 리롤을 돌려보는데 자르반 페어 생각보다 두 개 남은 탈익은 잘 안 나와주네 했다. 거학을 만들었다. 용발을 만들었다.
남은 조끼는 탱템 하나 더, 지팡이는 럭스템으로 넣어주면 되겠다 했다. 단결도 나쁘지 않은데 밸런스 있게 아이템에 돈까지 얻어주기로 했다. 마침 지팡이도 나오면서 라바돈을 만들었다. 아리가 조금 위험했는데 파동이 나가면서 상대를 터트려 버릴 수 있었다. 타릭과 함께 럭스도 같이 삼성을 노렸다. 세나도? 근데 얘는 쓸 수 없었다. 돈을 꽤 썼는데도 타릭은 나오지 않았다. 아무래도 상대들도 타릭을 애용하다 보니 삼성이 마냥 쉽지는 않았다. 슬슬 상대들에게도 작고 이성들이 쭉 보이기는 하나 아직은 아리에 럭스가 할만했다. 아리 이성만 붙어주면 진짜 끝인데 다음 초밥에서 아리가 나올까 하며 일부러 체력을 깎아 초밥을 1순위로 먹게 했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아리가 나왔다. 하지만 나 말고 모든 상대들은 한마음 한뜻이었다. 고개를 탁 떨구며 연운이라도 먹었다. 이미 체스판 사기범으로 고소당했다. 자르반 이성을 만들었다. 어느새 9렙에 도달한 상대들도 보이는데 돈이 마른 것은 그래도 다행이었다. 확실히 9렙인 상대는 조금 힘들었는데 나도 밸류는 나쁘지 않으니까 비빌 수 있었다. 그 상태도 쓰기는 조금 힘든데 럭스 삼성은 더 이상 포기하고 나니 그래도 타릭 삼성이 붙어줘서 정말 다행이었다. 이러면 앞라인이 거의 2배 이상으로 든든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다음 크립에서 연운이 나와 블루를 럭스에게도 줄 수 있으면 정말 베스트였다. 연운이 나와주지 않은 것은 조금 아쉬웠다. 덤블조끼를 만들었다. 마저를 깎으려 스태틱이라도 만들었다. 이러면 다음 초밥에서 럭스의 마지막 템을 고르면 되겠다 했다. 앞라인은 럭스가 잘 녹이고 나면 아리가 슥 정리해버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면 이제 8렙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끝났다. 아리 이성을 만들었다. 육마법사까지 맞추는데 이거 이제 못 찔 것 같은데 했다. 요즘 역겨운 기원자가 너무 많은데 카르마가 겹쳤나? 삼성이 찍히지 않은 상대? 가끔 나만 가는데도 억까 당할 때는 그냥 그대로 나가버리고 싶기도 했다. 이제는 마음 편하게 쉬라고 바로 보내드렸다. 잔혹한 계약상 9렙을 갈 순 없으니 4코 삼성이라도 노려보고 있었다. 딱 봐도 아리 차이는 엄청 심했다. 요즘 아리가 가장 좋은데 이게 그냥 술술 나와준 사람과 억지로 가는 사람의 차이라고 볼 수 있었다. 럭스의 마지막 템은 포기하고 8 마법사를 노려봤다. 오리아나가 나와줘야 하는데 아까 집을 걸 생각도 안 하고 있었네였다. 일단 마법사 라이즈라도 출격했다. 클론으로 만난 녹서스 상대 삼성작이 되지 않았기에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어 보였다. 그런데 오리아나가 나올 생각을 안 했다. 8 마법사를 하지 못한 것은 살짝 아쉬웠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혹한 쌍아리로 출발해 20연승으로 0304 아스날 무패 우승을 눈앞에 두는 순간 상대는 다리우스 삼성이었다. 설마 뚝배기 파티가 열린다면 쉽지 않겠거니 하는데 스웨인이 딸피로 버텨주면서 텀이 난 사이에 럭스가 지져버릴 수 있었다. 이렇게 오랜만에 무패 우승으로 이기다 보니 0304에서 20년이 지난 2324 아스날의 행보가 상당히 기대되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